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옛날에 한 한두 두세 번. 번 정도? 네. 이렇게. 죄송한데 아까 성씨가 어떻게 되시나 그랬죠? 2요. 20, 15? 2. 맞아. 45세.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은 선생님은 내가 머리를 써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전략을 짜거나 네. 계략을 짜거나 뭔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뭐 흔히 말해서 그 개발이나 뭐나 이런 걸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는데 네.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돈놀이도 하고요. 뭐 대출 쪽 일을 좀 합니다. 투자가 맞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투자 근데 같기도 왜 하고. 웃긴 게, 좀 외람된 질문인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 총알이 좀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예. 나는 지금 돈을 벌려고 해도 총알이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선생님이 뭐 그러한 쪽 일을 하시면은 네. 나간 게 수금이 잘 돼야 되고, 어찌 그렇죠. 보면 이자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이 수급도 지금 안 된다 그래요. 예,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45, 43, 42, 42 하반기 43부터 해서 뭔가 차츰차츰 지금 메말라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아, 예. 계속요?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나 혼자 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겠다 하시는데 나 혼자가 아니시죠? 사업하는 게요? 네. 그렇죠. 예, 그, 따지면 이렇게, 그죠. 전주가 따로 있는 네.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놓고 보면은 선생님이 어쨌든 그 쩐주들은 있으시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간판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수급이나 회전이 잘 돼서 선생님의 신용이 쌓이고 어찌 보면 선생님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수많은 쩐주들과 수많은 수급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42, 43부터 해서 선생님의 이 명성이 의외로 조금 하락곡선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선생님이 지금 흐름 자체가 운대가 꽉 막혀 있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선생님이 지금 결혼을 하신 상태여야 된다 말이 나오거든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부인분은 지금 몇 년생이시죠? 71년생이에요. 71년생. 맞네. 부인 분네가 조상바람이 불면서 선생님이 같이 맥혀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이 부인분 만나셨을 때 예. 두분다 초혼이셨어요? 아니요. 아니시죠.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부인분 내가 조상바람이 세요. 그렇다 보니 어찌 보면 선생님이 이 부인을 만나서 조금 숨통이 트인 거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다시 그 숨통이 막혀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2년, 3년 이 안짝부터 해서 뭔가 모르게 자꾸만 조여오는 형국이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선생님 앞길이 막혀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참 웃겨요. 이게 선생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양쪽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네. 있으시니까. 근데 이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뭔가 도장이 확확 찍혀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죄송해요. 쉽게 말해, 45. 지금 선생님이 완전히 문서에 팥살이 들고, 내가, 정말 이 지금 45을 잘 넘기셔야 돼요. 요번에요? 예. 네. 좀 풀어지기는 하나요? 좀 시간이 40이 지나면? 지나야 돼요. 지나면 풀어지기는 네. 하나요? 왜냐면 선생님 네. 지금 송사건은 없으세요?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예, 오셨어요? 제가 응.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따지면 43이네요. 지금 5시니까. 예, 3때 일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묶여서 이제 뭐 이렇게 돈 갖다 쓴 거는 있고. 솔직히 이제 뭐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잘못해갖고 보이스피싱이 엮여서 갔다 왔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와서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새로 시작하는데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 뭐 이랬던 저랬던 좀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잘 풀어지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올해까지는 살얼음판 걸어가셔야 돼요. 살얼음판이라는 게 어떤 뭐를 거... 하든 조심히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옛날처럼 화이팅 넘치게 달려들어 봤자 정말 모닥불에 날파리가 확하게 뛰어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넣더라도 조심해서 넣고. 네. 흔히 말해 안전을 취할 수 있게 공증을 받든 뭐를 받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45 지나서 네.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시일이 지나면 좀 풀어지기는 할까요? 네. 지금도 선생님한테 사람 셋, 넷이라 그래요. 셋, 넷이 뭐예요? 사람 3명에서 4명이 네. 선생님 도와주겠다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아, 있기는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도와줄까요? 네. 도와줘요? 네. 도와줘요. 네, 한 3, 4명 정도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격히 뭔가 진행을 하거나 뭐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보면서 걷듯 선생님이 가셔야 돼요. 45만. 46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훨씬 더 운은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송사권이 계속 있는데 지금. 송사권은? 하나 더 들어오고 있어요. 또 들어와요? 네. 여자가 걸 게 있는데. 여자요? 응. 여자가 걸어요? 응. 아직 여자가 걸 만한 거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여자가 걸어요. 근데 그거야 어찌 보면 선생님이 죄가 없다 판결받을 수는 있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9월, 10월께 들어가면서. 아, 9월, 10월에요? 네. 그럼 양력으로 치면은 11월, 12월이 되겠죠. 아.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나무랄 건 없으세요. 왜냐, 선생님도 사주 자체가 돈은 깔려 있으세요. 근데 웃긴 게 흘러 지나가는 돈이에요. 그거를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땅에 묻으세요. 요즘 말로 치면 주식에 묻든. 아. 뭐를 묻든. 투자를 하라는 얘기네. 네. 왜냐, 선생님은 이상하게 돈이 있으면은 나가기 바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막 사채를 하거나, 내가 정말 뭐, 롤렉스를 뭐 모은다든가, 뭐 순금 100돈 반지를 한다든가, 팔찌를 한다든가, 이러신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으시는 방법은 땅에 묻으세요. 유권을 만들어 놓든, 증권을 만들어 놓든, 하셔야 네.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소송 들어올 게 하나가 있다. 네. 근데 여자다. 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세요. 아, 예. 어쨌든 선생님 나이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2, 43부터 해서 운대가 완전 바닥이에요. 송사권도 네. 많으시고 맞습니다. 시비권도 있으시고 근데 그게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선생님 좀 조심하시고 내년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펼칠 수 있으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사람 3명에서 4명이 선생님한테 도와주자고 따라 드는데 네. 중요한 건 천천히 가세요. 아, 예, 예. 네, 서둘러봤자 서리금밥밖에 안 돼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